어저께 보던 분들이 많이 와갖고 참아도 좋습니다. 예. 예. 어제 저녁 잘 주무셨어? 예. 예. 아유. 저는 그냥 잠을 좀 설쳤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오늘 무슨 얘기를 나눌 거라고. 그저께 첫날 그런 말씀을 안 드렸을까? 명심보감이란 참으로 좋은 말을 가지고 있다고. 뜻을. 그래서 하루 한 말씀 한다고 해놓고는 칠을 끝날 때쯤 되면 당황해갖고 그냥 철하고 내려가고. 그래서 이거는 그 보감에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런 걸 앞으로 좀 한 번쯤 생각하고 시청자들도 이런 면을 한 번쯤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여기다 몇 자 좀 써보겠습니다. 예. 예. 예, 요 쓰면서도 뭔 얘기를 자꾸 예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 안 하더라도 다 알겠지 라니? 예. 이 예. 유허란 말을 먼저 써놓고 할 것을 그래서 요걸 제일 먼저 쓰려고 그래서 사실은 첫날 쓰려고 그냥 요게 뭔 말이냐면 수자 여허의 유실하고, 에? 문자 여실, 매질 실자인데, 어? 우리가 뭐 매진다고 그럴 때, 예, 요 실자를 그냥 이렇게 간단히 써본 거예요. 예. 아시겠지라? 예. 예. 왜 빨리빨리 쓰냐? 천천히 쓰면 더 안 될 때도 있고. 그럼 모든 지금은 시간이 빨라야 좋으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수자 여호의 유실하고 제가 첫날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서 재미나 흥미를 느낀다면은 우리가 인류 코미디언이나 이런 사람 데려다가 해야 되고 또 말쟁이 데려다가 그건 말이 자기 직업이니까 내 직업은 원래 소리거든. 예. 예, 소리 한 사람이 이 정도 말한다는 것도 이것도 보통이라니요.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만 가지고 국악을 아주 아는 것처럼 과장해서 그렇게 생활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천생만민의 필수지업이란 말이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이 사람을 낼 때 각자 모두 다 직업을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필수 직업이라 반드시 그 직업을 주게 된다. 나는 노래하는 직업을 줬고 또 여러분들은 내가 몰라서 그러지 예? 각자 그 나름대로는 직업이 천 가지 만 가지요. 묘하게 벌어먹은 사람 많거든. 예? 예? 그러니까 직업은 여러 가지인데 야, 제가 하는 얘기는 거예요. 수자여 이 유시라고 비러자인데 수자라는 것은 갈고 닦는 사람을 얘기해요. 네. 갈고 닦는 사람. 노래면 노래 뭐 소리면 소리 뭐 자기가 무슨 뭐 어디 공장에 가서 뭐 좋아하는 뭐 기계를 깎는다든가 이번에 그 기능대회 했었죠. 예. 세계 그리고 우리가 또 제1위로 아마 그 기쁜 소식을 듣고 온 국민이 다 우리가 뜨거운 격려와 박수를 보냈지만요. 그런 사람들은 여튼 간에 뭐 0.0001mm도 안 틀리게 여튼 간에 깎는다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자기 직업이에요. 그 깎는 사람들은 여튼 0.001mm도 안 틀린데 그 사람보다 말을 해라 그러면 말은 잘 못하네. 직업이 그거 깎는 뒤는 한 채 차고 없는데. 내 말이 지금 그 말이요. 갈. 그러니까 이제 수자란 것은 갈고 닦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연말하고 안 했지만
그렇게 갈고 닦은 사람의 말은 말을 할 때 비어 있는 것 같아. 말이 허점이 있어요. 말이 직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나 띄엄띄엄 그 사람이 한마디 써 그런데유 저런데유 이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말한 말이 그것이 열매가 맺어 있는 것이다 말이에요. 예. 그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은 왜 그럴까? 그렇습니다. 우리 선생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갈고 닦았기 때문에 그 사람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문자 그러니까 듣고 이름만 앞세운 사람들은 말이야. 앞세운 자는 남이 말을 할 때 배운 사람이라 나서 열매 실자인데 열매가 꼭 맺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실지는 비어 있는 것이다 말이야. 실지는 비어 있어. 왜? 왜 그럴까요? 선생님 그 답변까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아까 지난번에 박수 한번 보내주시다. 실기를 모르고 이론이 성립된 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실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론은 어디까지나 이론인 것이지 그건 실기가 아니야. 이론은 이론인 것이지 실기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실기를 하는 사람이 떠듬떠듬 뭐 한마디를 해도 그 말이 열매가 맺어 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공감이 가십니까? 안 가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그 판이라는 어떤 개념 왜 소리라 그러면 됐지 판이라 그랬을까? 옛날에는 분명히 그냥 소리꾼 그랬습니다. 예. 옛날에는 소리꾼. 그러나 판소리꾼 그걸 안 했거든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날 이 얘기를 했지만은 소리는 반드시 자연을 뜻하는 것이고 어? 소리는 소리 그리고 노래는 전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인위적인 것을 얘기한다 그랬죠? 예? 인위적인 거.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소리에 대해서 판소리도 소리, 불소리, 새소리, 바람소리. 이거는 자연입니까? 누가 만들어 보낸 겁니까? 자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판소리는 자연의 소리로 둔갑이 됩니다. 사람이 만들지만 자연하고 같이 와야 돼요. 자연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산이 높다고 우리가 음악으로 표현할 때 산이 높고 야차운디 야차운들은 차근차근 내려와요. 이렇게 에? 산이 높고 야차운디 이런 것은 없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베레브러. 그건 완전히 베레브러. 그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러냐? 그것을 보고 우리는 에? 이면 요 이자가 이렇게도 쓴 거요. 네, 지금 이리가 없어졌지만은 전라북도 지금 이리가 익산되어 버렸지. 네. 일본 사람들이 저 이리로 지어놨다고 해서 익산으로 다시 고친 거요. 그거 아래야요? 예. 네. 근데 이걸 송이 그래. 남면, 이면. 반드시 우리가 이면을, 확실히 이면을 가려서 말도 해야 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저 이면에, 이면 이치도 맞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면. 소리도 반드시 이면이 올라야지 이면이 안 오르고 그냥 돌이켜 꼭지에 넘어가게 빨딱빨딱 넘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좋다. 이면하고는 전혀 관계없는데 이 이면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면 그 속이 남면자니까 이 얼굴은 여기에 있어야 맞지요. 네?
그러고 창자 간 쓸개는 짜내 있자마자 하네요. 요것이 나와서 납바닥에 붙어 있으면 어떡하. 소리에 이 이면도 모르고 한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다고 말이야. 그거는 누구 죄냐? 여러분들 죄요. 왜? 안 들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죄가 또 아니요. 문교 정책이 내가 그때 말했지만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것을 왜 안 가르치냐? 그런 거요. 예. 우리 것을 가르쳤더라면 내가 오늘날 여기 설 필요도 없다니까. 그러고 내가 지금 판이라는 개념을 얘기인데 판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요. 넘어간다니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특별한 어떤 행사,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모여 앉아 있는 곳이 한 판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 오늘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특별히 여기로 오셨습니다. 네. 이것이 지금 한 판입니다. 판. 그러니까 판이라고 하는 것은 관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중 플러스 뭐 관중 나왔고 되는 거요? 예? 자 관중이 시하고 관중 때문에 이 판이란 개념은 말이에요. 판이란 개념은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내가 강의판이죠. 네. 그러죠. 예. 네. 그러면 여기서 노래하면 소리를 하고 있으면 소리판. 네. 우리가 여기서 노름을 하고 있으면 노름. 우리가 여기서 씨름을 하면 씨름판. 어. 또 줄 탄 사람이 줄노름 하면 막 이래야 하는 풍요 맞춰서. 예. 그건 줄판. 예. 줄판. 그래서 그 판이라고 하는 개념이 예. 그 여러 가지예요. 춤을 벌리면 춤판이 되죠.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한 판이라 하며 또 판이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서 끝까지를 우리는 한 판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러니까 판소리 춘향가 중에서 꼭 그러죠. 가운데 중에 꼭 넣죠. 예. 그 중에서 어디 대목 좀 해주라. 뭐 이별가 좀 해주란다든가 춘향하고 연애한 사랑가 좀 해주란다든가. 예. 그러면 암행어사 출도가 희한한 게 그걸 좀 해주란다든가. 예. 그러면 이렇게 그 춘향전 가운데에서 어디로 해달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그걸 보고 토막 소리라고 그래요. 예. 예. 이렇게 한 토막 낸다 해서 여러분들 좀 무 자를 때 이렇게 한 토막 자라 얘 무 이런 들고는 못 묵자니요. 못 잡으니까. 하여튼 이것을 쪼개서 체를 쳐야 우리 입에 맛있는 양념을 해서 묵듯이 그것도 한 맛이 있는 거예요. 예.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도 하나의 맛이지만 그렇게 어느 대목만 자기가 좋아하는 꼭 대목이 있거든요. 자기가 선호한 이랬지만 우리가 이미자 씨가 그렇게 수십 곡의 노래를 불렀지만 이미자 씨 하면 뭐 제일 생각나요? 동백아 생각나죠? 그러면 동백아 씨, 이미자 씨가 하나 안 불렀습니까? 수백 곡을 불렀어. 수천 곡 불렀어. 그렇지만 이미자 씨가 하면 아 그냥 동백아 씨 예, 나 이러다 그분 애들한테 선전 많이 해줘갖고 조용필 하면 돌아요 부산이죠? 예. 뭐 모차케다 깨꼴 그것도 했어. 여러 가지 했어. 이?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이 그 히트신곡이 있었고 그 사람이 꼭 올라오면 그걸 꼭 부르고 내려가야지. 안 부르면 꼭 그 사람이 와도 여러 노래 불러도 별로 그냥 우리 가슴에 와서 안 닿는 것처럼 그런 게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명창도 그랬어. 임방울 씨 그러면 애기도 다 알아. 임방울 씨
근데 요새 분들은 임방울 씨를 몰라, 이상하게? 아니, 어째서 도민고나 하면서 임방울 씨를 모른가 먹었어? 임방울 씨부터 알아야 해요. 임방울 씨부터. 임방울 씨가 이 아주 천하의 좋은 목입니다. 수리성이라고. 예. 아주 그거는 자기 자재로 그 목을 쓸 수 있는 그 애원성 같은 아주 그런 부드러운 목인데 아주 하늘이 딱 내 목이죠. 예. 근데 임방울 씨가 임방울 씨 하면 쑥대머리. 쑥대머리 하면 임방울 씨.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예. 그 정도의 쑥대머리 하나를 가지고 그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150만 장이 팔렸다면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그때 그 우리가 2천만 농포에서 150만 장이면 지금 1억 5천 장보다 훨씬 더 많이 팔린 겁니다. 아니, 그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란 게. 그때 150만 장이 팔린 거지. 그게 기록에 나와 있어요. 쑥대머리 하나 가지고. 그러면 그분이 쑥대머리 하나밖에 모르냐? 그건 아니잖아요. 적백과도 잘하시고, 수공과도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주 순발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판이란 개념이, 여러분들은 내가 아까 말했지만, 씨름판도 씨름판이고, 노름판도 노름판이고, 예. 이 판이라는 개념은 어떤 특별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한판이라고 합니다. 또, 처음부터서 끝까지도 한판이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면 판이라는 개념은 정리가 된 겁니다, 이제. 예, 이것이 이제 한판을 이루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그 제가 하고 있는 판소리는 어느 때쯤 나왔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추정이 됩니까? 아까 여기 말하는 아까 이제 그때 새로운 그 역시 그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삼국시대 때 보면 이 팔관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팔관해란 예 팔관해 이 팔관의 그 의식에서 뭐가 있었냐면 가무백희라고 있어요. 가무. 가무백희. 가무백희. 이 팔관의 의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삼국시대 때 그때 가무백희 그 의식에서 이 가무백희를 가무백희가 있었다 하는 건 뭐냐면 노래와 춤 백희라는 것은 100가지 그 재주를 희롱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땅 재주로 한 사람도 있었고 그때 당시도 아마 뭐 주타한 사람이 있었다든가 무슨 많이 웃기고 한 거 있잖아요. 예, 희롱 있자니까 가무백희니까 그런 재주꾼들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 가짜가 꼭 판소리였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나 팔관에서 이 가무백희가 있었다는 기록은 역력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판소리였다라고는 기록은 안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노래인지 노래는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 조선 초기에 조선 초기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광대 이 소학지희 이제 막 그 시자입니다만은 예 광대 소학지희라는 게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 그런데 정확한 것은 말입니다. 정확한 것은 정조 30년에 정조 30년에 그 뭐가 나왔냐면은 송만재라고 한 분이 지은 209 춘향전 시가 나왔습니다. 춘향전 시.
209. 그 구자는 글구자입니다. 예, 예, 글, 글구자. 그런데 209시에 그 춘향전이 나왔는데 그 춘향전 가사가 굉장히 아주 그 세밀하고 그리고 아주 그 그 명맥이 보니까 소리는 너무 잘 되어 있었어요. 너무 잘 되어 있어요. 너무 세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이렇게 학자들은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는 이전에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내다보는 것입니다. 춘향전 209 시만 그때 정조 30년에 나왔지. 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붙어서 생겼지 않았는가. 이렇게 내다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제 순조 때는 야 소리를 우리나라에서 판소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분이 우춘대라고 있습니다. 우춘대. 예. 운나라 우자. 봄춘자. 예. 이 대자 있죠? 우춘대. 예. 구자는 빠져야지. 우춘대. 그러고 이제 하은담. 하. 여, 은나라 자 있죠? 예? 그러고 이제 묵절담 자. 예? 이 하은담. 요분 애들이 제일 먼저 판소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판소리를.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날 그 판소리가 지금까지 계승되어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판소리는 혼자 해야 됩니까? 둘이 해야 됩니까? 아니 소리는 혼자 해야 되는데 고수하고 둘이 해야죠. 네. 고수가 없으면 판소리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예. 네. 아까도 내가 늘, 우리 저, 이미자 씨나, 우리 저, 그, 패티김을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분들이 노래는 아무리 잘하지만, 뒤에 반주가 없어 봤어요. 혼자 불러봐봐. 동네, 아가씨, 해봤자, 조용해요. 그 반주가, 얼마만큼 음악을 살려주는가. 근데 춤을 추든가, 누가 뭘 하든가 하면 그 악기가 물론 5인조도 있고 15인조도 있고 150인조도 있고 그 가수가 노래하나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면 그 뒤에 음악인들이 얼마나 많이 비치가 되어 있을까 그러죠? 그런데 우리는 딱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악기가 필요 없고 장구도 필요 없어 북 하나 딱 있어야 돼요. 하나. 그러니까 북이란 것이 고소란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인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그래요. 일고수.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렇지만 소리 한 사람이 요 살이라면 살 사람을 만들 때 고수는 빼요 뼈 뼈. 우리가 뼈가 없으면 흔들흔들하고 양이 없다고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고수가 에? 고수가 예를 들어서 나비라면 그런가? 그게 고수가 나비라면 소리는 뭐가 됐어? 꽃이 돼야 맞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떨어질라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예요. 그런 게 이 사람이 왜 일고수라 그러냐. 고수가 얼마만큼 잘 쳐줘야 소리가 되겠습니까? 다른 것은 여러분들에게 합주할 때 보면은 한 50명, 뭐 몇십 명 하고서 이렇게 합주를 하고 그러는데 거기서 누가 줄이 하나 떨어져갖고 옆에서 연기만 한다면 담배를 피워도 몰라. 담배를 펴도 다 커버가 돼야 응? 커버가 된다고 옆에서 커버가 되는데 우리는 이 한 사람은 힘만 믿고 하는데 응? 이 사람이 딴 데를 봐본다든가 저기 애인을 왔는가 네. 우리 객석 자꾸 뚜루뚜루 해산하는가
이 고수는 단 어디만 봐야 되냐? 소리연 사람 입하고 눈만 봐야지. 다른 데 보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수하고 둘이 그 고수의 다섯 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거는 오늘 한 번에 얘기해 주면 안 되니까 오늘 고수의 중요성만 얘기를 오늘 해 주는 거예요. 고수는 절대 다른 데 눈을 팔아서는 안 되고 내가 멋이 어쨌겠다? 이러면 어이? 이렇게 다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송나라원 동말년에 황주 도화동 봉사한 사람이 사는데 성은 심이요 이름은 학규였다. 그럼 이렇게 고수가 어이? 그래주죠. 이래야 소리가 이어져 나간 것이거든요. 이래야 그래야 그래서 다음 걸 또 준비를 해. 어이? 그걸 보고 우리가 추임새라고 그래. 추임새, 추임새. 예, 여러분들도 노래할 때 추임새를 객석이 같이 해줘야 되는 거란 말이요. 추임새를 안 해주고 자기가 취미가 없다고. 나 지금 개똥 타러 가야 되는데. 저는 뭔 소리를 이렇게 즐겨하고 있다냐? 얼른 안 끝내고? 이러고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개돈 타러 간다고. 예, 네, 곧 은행 문 닫힐 시간 되는. 이랬으면 이거, 이거 배려불어. 배려불어서, 옛날에는 일고수 이명창인데, 지금은 일청중. 첫째가 여러분들이요. 청중.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 고수 삼창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청중이 모였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져주냐에 따라서 그날의 소리가 흥망의 성세, 흥망성세라 좌우돼요. 고수가 얼마만큼 잘 쳐주냐에 따라서 그날의 승패가 좌우돼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죽도록 소리였는데 저 관중에서 말이에요. 옆에서 어제 걔날 나오랑 그래 놨어? 이래서 사돈 다음 장에는 와 이래서 나는 코트 이번에 120만짜리 얻었어. 자꾸 이래서 이런 소리 너무 노래하고 있는데 너무 여기서 예술하고 있는데 예. 그러고 또 노래 끝나면 그 사람 또 조용하네. 왜 조용하냐 자기 혼자 말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예술을 시켜놓고 찬소리해서 하거든. 아주 어디 동네 가면 꼭 없어도 될 만한 분이 하나 꼭 껴있거든. 예. 아 남은 10년 20년 50년 닦아서 그 예술을 보여주려고 무대에 섰는데 거기에다 지금 치중을 했을 거인데 사돈 어저께 어찌 안 나오냐 그 말에 쓰겠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 관중이 얼마만큼 예. 그래서 추임새를 넣는 방법을 추임새 이건 넣어줘요. 추임새는 뭐이냐 상대편을 이렇게 축겨주는 어떤 하나의 격려요. 예. 이거는 좋아도 좋다 안 좋아도 좋다 이렇게 해줘야 해요. 예. 그 좋다 얼씨구 이거 한번 해볼게라. 예. 그럼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봐. 예. 이 추임새도 배워야요. 예. 전문야, 어이! 그래 봐요. 어이! 어이! 그래갖고, 좋다! 좋다! 옳지. 그래갖고 또, 얼씨구! 얼씨구! 이렇게, 요 세 가지만 딱 배우시면 돼요. 예. 어이! 어이! 좋다! 좋다! 얼씨구! 얼씨구! 예, 그 같은 얼씨구도, 그냥, 얼씨구! 그래서 또 이거 봐도. 이거 맞았어. 정말 얼씨구 할 때는 하시고 하 이래줘야 웜에 저분이 내 노래를 안 해. 그러고 여기서 흥이 났고 어제 그냥 얼씨구 하라 그랬으니까 얼씨구 어이 이랬으면 차라리 안 한 놈 하지 못해. 차라리 안 하고 가만히 듣고 있는 놈이라서
그런데 취임서는 꼭 해야 쓰겠는데 어디다 넣을 줄을 몰라서 못 얻는단 말이야. 그거는 이제 소리가 하고 소리 딱 떨어질 때 그 공간에다 해야지. 또 안 들어가서 하면 그것도 왜 그래? 뭐 너무 사설을 하고 앉았는데 거기다 갖다 그거 해 쓰겠어.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아니겠어? 뭐 무엇이 어쩌고 어쩌는디 요런 것은 요렇게 하고 저런 것은 저렇게 했나 열다는 거라고 말이야. 그 사이에다가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다가 넣은 거요. 안 들어도 너무 그냥 배레 부러. 또 하나 민요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흥겹게 따라서 하면 참 좋아. 민요는 또 같이 해주라고 자기가 또 이러지 않아요? 같이 하자고 막 이래 싸면서. 근데 노래는 판소리는 같이 따라서 불러부르면 배레 부러 객석에서. 그러니까 객석에서 해줘야 할 의무는 반드시 추임새밖에 없는 거예요. 추임새. 그리고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감상의 예술이요. 그리고 민요는 참여의 예술이고 같이 참여해도 좋아. 그거는 왜 한 소절이면 후렴 있고 한 소절이면 후렴 있고 하니까 이건 배우기도 쉽고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건 참여의 예술이고, 판소리는 자기가 연출해가면서 자기가 듣는 거예요. 자기가 연출해가면서 감상하래 그 상황을. 그래서 현실주의적 음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현실주의적 음악이다. 현실, 실제로 우리가 가상이 아닌 그 현실을 본 것처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판소리 하는 우리 흥보가에 보면 그런 거 있거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죠. 뭐 길가에 허방 놓고 옹구전에다 말다리, 이거 비단자에다 물총 놓고 소리 허는데 소리 허는데 잔소리, 소리 허는데 그 잔소리 하고 온 사람. 여기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렇게 그 놀보가 안 되려면 정말로 소리 허는데는 예술에다 탁 치중을 해줘야 되고, 다른 외국은 선진국에 가보시라니까. 국립극장쯤 들어가려면 정장하고 들어가요. 그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뭐 샀사나 입었던 면류관에 여기다 걸쳤던 뭐 여기다 뭐 그냥 뭐 배에다 기름 막 기름 있는 막 입고 막 궁자 막 들어요. 네. 그래서 참다운 우리가 문화인이 되려면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우리의 인격은 우리 스스로 만드는 것이지 남이 만들어준 게 아니란 말이야. 예. 네? 그러죠. 예. 내가 지금 좋은 말씀 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끝으로 전해드리려고 여기다 메모를 해놨는데 잘 안 나오네. 잡것이 꼭 찾으면 잘 안 나와. 예. 네. 시은신 물렴하고, 요거는 보감에 없는 말인데 요거는 훈서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끝날 때쯤 되면 꼭 오늘 또 한마디 요거 하시죠? 예. 그러면 내가 이해할만 하면 여러분들 그거 외쳐 주셔야요. 예. 오늘 또 한마디. 예. 금수. 시은신인 삼관. 시은신. 예. 물렴. 예. 물렴하고. 그 다음에 이게 받을 숫자요. 예. 은혜 은자. 예, 삼가할 신자. 이건 안위불자인데, 예, 불망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말이야. 베풀 신자니까.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즉시 잊어버리고 말이야. 저놈 내가 뭐 하나 사줬는지 저놈 나를 몰라보네? 그러지 말고, 은혜를 베풀었거든 그 즉시 잊어버려. 그 즉시 잊어버리고, 그 대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죽을 때까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야. 불만. 네. 그 말이 맞소 안 맞소? 네. 네. 오늘 또 강의를 마치면서 할시구나 할시구 할시구나 할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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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잘쪼 내일은 명사가 또 있나 여기까지만 할래.